안녕하세요. 우리 밭 자랑하려고요. 여기가요, 배추 심은 거예요. 김장배추. 이 배추는 두 가지예요. 이 배추는 조그만하고 알이 요렇게 차는 배추, 맛있는 배추. 저쪽은 배추가 요렇게 좀 큰 거. 배추. 그리고 여기는 무요. 저기는 쪽파. 무. 여기는 무. 무가 여기, 많이 자랐어요. 여기 우리 무요. 예. 네. 저기는 우리 쪽파. 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동백꽃. 조그만 쪽파, 쪽파는. 우리 동백꽃 엄청 컸어요. 겨울에 먹으려고요. 우리 동백꽃. 저거는 쪽파는 일찌감치 심어갖고, 이렇게 파김치 먹으려고 일찌감치 심은 거. 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배추. 예. 배추가 두 가지야. 우리 배추 이렇게 있고, 배추 잘 됐죠? 배추 이렇게 있고. 이제 배추가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우리 저번에 파김치 담 먹은 쪽파. 쪽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늦게 심은 쪽파도 있잖아. 많이 심어가지고, 꼬버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아주. 이렇게 있어요. 우리 쪽파하고, 우리 배추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추는 겉에 이파리가 많이 퍼지는 배추고, 요거는 겉에 파란 게 많이 안 퍼져 속에만 요렇게 하는 거. 배추가 두 가지야. 오늘은 닭발을, 무뼈 닭발 삶아가지고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볶아서 먹을 거거든요. 오늘은 커피로 15분 절인 거예요. 오늘은 주먹밥과 무뼈 닭발 소주 넣고 15분 맥심 넣고 절인 거예요. 벌써 끝났어. 헹굴 거니까. 헹굴 때 헹구더라도. 됐어. 이제 가서 헹구자. 고춧가루 먼저 좀 넉넉하게 넣어요. 얼만큼? 아유, 좀 맛있어야 되니까 좀 또 이렇게 넣어요. 어이, 이거 뭐야? 간장 요거 좀 나서 요거 지어요. 간장 생강 좀 넣어줘. 생강 마늘 좀 많이 넣어. 마늘 마늘? 고춧가루 넣고 진간장 넣고 고추장 됐고 이거 좀 이렇게 해줘. 고추는 됐나? 됐어. 고춧가루 많이 넣었어. 물려요. 물려. 우린 달달하게 먹기 때문에. 물려. 후추. 파. 물 조금 넣고. 파. 고추하고 다 넣어요. 물 넣고, 고추. 물 넣고. 쑥쑥 비벼봐요. 통째로 넣고. 그러니까 쑥쑥 비벼봐요.
오. 어휴, 뭐 너무 많이 들어왔다. 어? 너무 많이 들어왔다. 한번 더 봐요. 쓱쓱 돌려봐요. 이거 넣어줄게. 나 봐. 됐어, 남겨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싸니까. 됐어. 양이 적어서 저 숟가락 하나 갖고 될 것 같은데. 분량을 입혀줘야지. 김을 주걱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김을 한 번 더. 김 많이 넣어야지. 한 번 더 넣어. 됐어. 참기름 넣어. 들기름은 없어. 됐다. 통째 놓고. 밥이 잘 됐니? 소금도 안 넣어도 되겠지? 주먹밥을 너무 큰 거 아니야? 됐어. 주먹밥 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부부예요. 다정한 부부입니다. 오늘은요, 주먹밥하고요, 뼈 없는 닭발하고 이렇게 많이 양념했어요. 맛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봐, 맛있을 거야. 닭발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닭발은 손으로 먹어, 젓가락 먹고, 밥은 손으로 먹어야지. 요렇게요? 닭발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앉아. 앉아자고. 괜찮아요. 맛있다.
내가 설탕을 조금 더 넣었잖아. 불타올렸다. 다 됐네. 자기는 김치 있어야 되나? 없어도 돼? 자기는? 나 없어도 돼. 약간 매콤한 게 맛있지? 아까 간 볼 때하고 틀리지?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설탕 간 맛있어.
이거 단단하고 이런 거 내가 좋아하니까 이거 숟가락 이렇게 해서 못한 나도 좀 난 밥 됐어, 이건. 나 됐어. 약간 맵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잘 먹었다. 오, 닭발 진짜 맛있네요. 주홍밥하고 닭발은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울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